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이번 세션 타임즈 트로트 특집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뭐 찰떡 가장 대표 선수부터 먼저 처음에 약간 뽑아버려가지고 그 순서를 잘못한 거 같아요. 이게 뭔가 듣다가 아 역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냥 뭐 정답을 약간 벌써 해버려가지고 이게 다음 기타가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느낌이죠. 네, 뭐 잘 나오길 기대해야죠. 맞아요.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었던 1번 출전 선수가 바로 오리지널 컬렉션의 레스폴 스탠다드 50이었고요. 그죠. 오늘은 저희가 이제 모던 컬렉션입니다. 오리지널 컬렉션, 모던 컬렉션. 이건 깁슨 USA SG 스탠다드 모델입니다. 사실 뭐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뭐 제가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SG 기타는 그 처음부터 레스폴이 있고 SG가 추가가 된 게 아니고 레스폴 기타가 나오다가 깁슨에서는 이상한 짓이 옛날에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SG의 그 레스폴, 그러니까 레스폴이라는 로고가 레스폴과 계약이 만료되면서 이제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약간 이거를 계속 유지할 만한 어떤 매력을 못 느낀 건지 아니면 신제품에 굉장히 자신이 있었던 건지 그것은 알 길이 없으나 그 몇 년도마다 이제 레스폴이 교체가 됐었잖아요. 이 SG가 처음 나온 해 그 해에 레스폴 스탠다드로 나온 거예요, 얘가. 그래서 레스폴을 대체하면서 나온 거죠. 근데 나왔는데 뭐 물론 이 기타 자체도 그때 뭐 인기도 있었고 꽤나 괜찮은 퀄리티를 보여줬고 그래서 SG라는 거는 이제 솔리드 기타, 솔리드 바디 기타라는 뜻이죠. 솔리드 기타 해서 SG로 나왔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뭐 원성이 자자했던 거죠. 레스폴 내놔라. 레스폴 다시 옛날 그 레스폴 내놔라. 그래 가지고 그 레스폴 그 피구공을 했던 그걸 너무 많이 뚫어놔 가지고 이제 레스폴을 달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오케이 줄게 이랬는데 피구공 말고 험버커를 달라 이랬는데 미니 험버커 나온 거죠? 너무 피구공 구멍을 많이 뚫어놔 갖고 험버커가 그 구멍에 맞추려고 하니까 거기 이제 미니 험버커밖에 맞지 않아서 그렇게 나온 게 전설의 디럭스가 되었다. 그죠. 그게 70년대 모델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그 저도 이제 깁슨은 워낙 관심 많으니까 뭐 여기에 하나 보태자면은 그 레스폴이 나왔던 당시 때 그 너무 구닥다리 그 할배들 쓰는 기타 같다고 해서 별로 인기도 없었대요. 그래서 막 많이 못 팔아먹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레드제플린이라든가 이런 슈퍼밴드들이 이제 쓰기 시작하니까 이제 스물스물 이제 다시 만들어 달라 뭐 이런 얘기도 있어. 원래 형 인형님께서 그 설명해 주신 대로 원래 SG 이름이 SG가 아니었어요. 그냥 레스폴 스탠다드였어요. 이게 스탠드였고 네. 실제로 그 그 히스토릭 채널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시면 그 대머리 아저씨들 그 그 저기 전당포 네. 거기도 보면은 그 61년산인가? 61년산인가 62년 하여튼 오리 그 오리지널 그 레스폴 아저씨가 쓰셨던 그 SG 뭐야 그 알파이나 그 레스폴에서는 알파이나이트죠. 깁슨에서는 네. 알파이나이트 해가지고 이제 그 금장 험버커 세 개 박힌 거 갖고 막 인증서 막 다 들고 와갖고 막 이게 뭐 락의 성배다 뭐 이러면서 뭐 이게 진정한 뭐 이 기타의 성배다 이러면서 막 나오는데 이게 참 재밌죠. 그러니까 뭐 지금이야 이제 SG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이 기타도 레스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두 개가 아름답게 공존을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시 레스폴을 되찾기 위해서 굉장히 깁슨에게 많은 이제 압박을 가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찾지 않았으면은 그 예전 레스폴은 진짜 은총 씨 얘기한 것처럼 구닥다리 그냥 할배들이 치는 컨트리 기타 같은 느낌으로 그죠. 그냥 그렇게 인기 없이 사라지고 SG만 그냥 살아남았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역시나 그거를 계속해서 달라고 요구를 해서 지금은 두 개 다 여러분들이 아주 편하게 손쉽게 구하실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레스폴 스탠다드였다는 건 뭐겠어요? 사운드의 기조는 똑같았다는 얘기겠죠. 결국에는 뭐 피지컬에서 오는 사운드의 디테일 차이는 있겠으나 목적은 동일하다. 맞아요. 그리고 한 이름을 공유했던 악기다라는 거를 듣고 알고 들으시면 훨씬 더 그 사운드의 비슷한 점을 찾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난 시간 레스폴로 녹음한 트랙부터 한번 다시 모니터 해볼게요. 네. 속이 후련합니다. 이걸 과연 잡을 수 있겠냐. 야 정말 기대 반 걱정 반이에요. 이게 SG가 이게
바디 두께나 무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묵직함이 조금 덜 나오거든요. 네. 이게 그런 게 있어요. SG가 아무리 소리가 좋아봤자 레스폴 소리 안 나고, 레스폴 소리가 아무리 좋아봤자 SG 소리가 안 조금 나잖아요. 다른 예, 영역이긴 다른 하죠. 영역이긴 네. 하죠. 근데 이 묵직함, 이 느낌이 나올지 뭐 일단 좋긴 한데, 오, 좋다. 좋아요. 일단 야, 해볼게요. 과연 이거를 여러분들이 듣고 바로 차이를 구분하실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달려볼게요. 지가네요. 좋습니다. SG의 그 칼칼? 네. 칼칼하다는 칼칼한 표현, 느낌. 예, 그 느낌 나죠? 바로. 좋습니다. 네, 좋고요. 바로 이어서 똑같이 백킹인데 푸는 거. 네, 푸는 백킹 들어볼게요. 더블링 하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역시 SG도 뭐 못지않아요. 시원하긴 네, 배 아주 마찬가지죠, 좋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약간 알것 같아요. 아, 네. 뭔지 알죠? 제가 말 네, 안 해도. 그쵸. 우리 마지막 시간에 또 비교를 해야 네. 되니까. 알겠습니다. 클린 알겠습니다. 들어볼게요. 네. 네. 좋아요. 클린톤도 많이 쭉쭉쭉 다르고요. 가죠. 솔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높은 솔로, 프론트고요. 프론트. 똑같이 솔로인데 옥탑 리어페 오입니다. 다운. 네. 에스지도 좋네요. SG도 무척 시원하고 네. 짱짱합니다. 근데 저는 벌써부터 네. 약간 구매 가이드가 잡힙니다. 아, 누구에게 뭘 추천해 줄지? 예, 뭐 어떤 느낌일지 네. 좋네요. 기대가 일단은 뭐 마지막 됩니다. 시간까지 제가 달려봐야겠지만 아직 프로페셔널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의외로 또 오늘 팬더의 트로트에 대한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좀 끝까지 한번 기대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 녹음한 SG,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SG도 못지 않은 시원함을 가지고 있네요. 살아 있네요. 네, 진짜 살아 있습니다. 네. 제대로 SG의 또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뭐 레스폴 뒤에 한다고 결코 주눅이 되는 그런 기타가 아니었어요. 네. 역시 SG의 짱짱한 사운드. 근데 클린톤에서의 또 이제 약간 질감 차이가 더 느껴졌고요. 네, 그죠. 네, 마지막 시간에 이런 거 갖고 좀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지금 세계 중에는 최약체로 보이나 네. 또 은근히 이것도 팬더류의 그 하이게인에서 오는 감성이 또 있거든요. 네, 그게 과연 트로트라는 장르에 어떻게 묻어날지 다음 시간에 앞으로 2 프로페셔널 2 그죠.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모델 이게 만약에 다음 시간에 그 하드락이 이런 질감까지 뽑혀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2의 범용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사실 기타면서 인형님이 많은 팬더류의 기타를 리뷰하셨지만 이제 사실 팬더가 아무리 싱싱함을 만든다 한들 뭐 그 조금 시원한 소리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좀 그 빈티지류 같은 경우는 좀 깽깽거리고 이제 모던류 같은 경우는 좀 개인이 좀 덜 먹는 듯한 그쵸. 느낌이 좀 났었기 때문에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확연히 개인향이 부족한 느낌이 그죠. 있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 한번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 시간에 앞으로의 또 범용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정 비전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